대한민국 힙합계 레전드 오브 레전드 타이거 JK. 자, 이 공연장의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타이거 JK가 고등 래퍼에 출연했던 장면인데요. 아, 뭐 공연장에서 이분은 친 것 같습니다. 한국 힙합신의 대부, 힙합 레전드 타이거 JK를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이, 흔히 나오셨어요. 축하드려요. 어떤 거? 허지웅 쇼. 6시에서 2시간으로 대박 난 거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급하게 만든 A4G로 꽃을 접어서 저를 주셨습니다. 어우, 근데 낭만적이야. 아, 죄송합니다. 진짜 꽃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들어오기가 민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종이접기는 또 어디서 배웠어? 머릿속에서. 우리 이환희님, 타이거 JK님 너무 좋아합니다. 발라버려. 4938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타이거 JK님이 오셨다. 가슴이 두근두근. 이보다 좋은 날이 없네요. 전은영님, 보라 켰는데요. 아니, 타이거 JK님이 이 아침에 나오셨다고요? 설렙니다.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지금 잡니다. 아, 어떻게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고마워요. 아유. 축하드리고요. 앞에 예. 그 출근길 기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 황홀했어요. 스타가 된 느낌에. 날씨도 좋고 막 사진 잘 나왔을 거예요. 막 기분 같아서는 뛰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점프 좀 할까 했는데 예. 다 대답을 안 해주셔서 민망하게 뿌이만 그리고 나왔습니다. 전 진짜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 이소라님은 싸이 콘서트 때 타이거 JK님 오셨는데 정말 재밌었었어요. 온몸에 예. 소름이 쫙. 고딩 때 타이거 JK님 노래 엄청 들었는데 노래 한 곡으로 그 1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감사합니다. 했고. 아, 벌써 사진 떴네. 사진 떴어. 아, 멋있다. 하, 타이거 JK님 형님은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아, 따라갈 수 없죠. 아유, 저는 부잣집 어머니고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난감했어요. 왜? 허중 쇼 나온다고 예. 원래 멋부리고 왔는데 긴 머리에 안경에 예. 검은색 차림에 겹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안경 벗었습니다. 에이, 차이가 있지. 큰 아니, 차이가 있지. 범접할 수 없어요. 허중 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시간. 감사합니다. 또 초대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꼭 나와주셔야 돼요. 약속했어요. 식구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아, BG씨도 우리 한번 나왔었는데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BG가 진짜 자랑했어요. 네, 친해졌다고. 아유, 네. 너무 좋았어요. BG는 참 눈치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저기 벤지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아무튼 저 아프기 전이었어요. 아프기 직전. 그 전에 예능. 예, 맞아요. 되게 그때 즐겁게 했었는데. 그때가 네. 형님이 그거였어요. 그 저기 이 드렁큰 타이거. 이제 그만한다. 마지막 맞아요. 드렁큰 타이거 이름을 이제 버리고 예 이름을 네, 버리고 그래서 그때 MLB2와이로 미래랑 비즈랑 같이 해서 공연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되게 빠르죠. 네. 그 후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네. 알아서 그냥 빨리 저기 투병하고 잘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응원은 댓글만 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 근데 SNS로 많이 또 저기 응원 주셨으니까 예 저희 뭐 늘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 힙합신의 대부, 힙합 레전드. 근데 이게 네. 제가 생각해도 타이거 JK 형님 이 그 성격에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또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거든.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없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이 힙합 밑에 제가 시작했을 때 같이 시작한 너무 멋진 전설들이 많아서 더 미안하고 민망하긴 해요. 그래도 늘 듣죠, 근데. 네, 그래서 너무 창피합니다. 왜 창피해요? 너무 겸손해. 우리 타이거 JK님은 너무 겸손한 게 탈인 것 같아. 너무 겸손한 게. 혹시 이런 힙합신의 대부, 힙합 레전드 이런 거 말고 네. 다른 수식어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네, 친구. 친구? 네, 친구 되게 좋아해요, 제가. 친구. 친구?
그리고 이 레전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 너무 힘들어서 어. 민망하고 창피하고 숨고 싶어서.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저께 생각했어요. 어. 어, 내가 레전드라면은 어. 우리 팬들이 레전드구나. 어. 레전드가 혼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당연하죠. 그래서 팬들, 타이거 제이크의 팬들이 레전드고 어.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음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구. 친구를 저는 항상 예. 누구의 친구가 되길 원했거든요. 굉장히 외로움이 많아서. 예. 왜 친구해 주세요. 왜 또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아니. 오늘 어두운 얘기 금물.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밝은 모습에 형 또 너무 건강하게 보이셔가지고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작년부터 지금 거의 모든 가수들이 네. 무대가 사라져가지고 아,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네네. 방금 이제 우리 관객들의 환호성 소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환호 소리를 들으면은 아, 그냥 온몸에 소름 끼쳐요. 어. 진짜 너무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음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치, 그치. 네. 앨범 만든 것도 재밌지만은 예. 무대에서 그 아,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신곡이 나왔어요. 네. 자, 최근에 호심술, 네. 호심술이라는 신곡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호신술이 아니라 호심술이잖아요. 네. 이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호심술, 러브 페이스. 그러니까 호신술인데 예. 이제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 아, 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네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아시안 헤이트 이 아, 예, 예, 예. 혐오 범죄 뉴스들이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져가지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심해지고 예.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그 온도 차를 느끼기가 아마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 동양 사람들의 그 혐오 범죄가 굉장히 늘었어요 아. 굉장히 늘었고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로 예. 약간 그게 정당화되고 합리화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리고 막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코로나를 쿵플루라고 하면서 이제 아, 그 전 대통령이 네네 전 예, 대통령 맞아요 지금 정치적인 발언하는 게 아니라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걸 할 때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거든요 예. 한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단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온도에 예. PC 예, 캔슬 예, 예. 커처가 이렇게 있는. 예. 근데 그런 것들 정치적 그냥... 올바름을 추구하는 요즘 같은 그런 문화에선 네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 정도는 농담인데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예. 혹여 이제 폭행을 하는 것들이 약간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제가 그 나라 분위기가. 네네네. 뭐. 그래봤자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 결국 또 음악으로 예. 이제 제가 이제 정규 앨범을 만드는 그때 과정이었었는데 사랑 노래를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가사들이. 아, 아. 사랑 노래인데도 뭔가 과격하고 아. 뭔가 이제 저도 이렇게 뭔가 뱉어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분노를 좀 표출하는 음악을 해보고 싶어서 아. 그 음악으로 항상 저희들은 울고 예.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좀 강한 거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을 전 빌려가지고 세계에다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영어를 좀 많이 썼고 네. 약간 그 세계의 팬들이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타이거 JK님이 사실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인종 차별을 직접 많이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했죠. 모두 다 겪는 당연한 물이 젖어 있고 하늘이 푸르듯이 인종 차별은 그냥 나가면 다 겪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근데 지금 보시기에 지금이 더 약간 심해진 것 같다. 지금이 심해졌겠다보다도 지금은 그냥 드러나오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 숨기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적어도 창피한 건 알았거든. 창피하거나 아니면 몰래 했는데. 몰래 했었는데. 대놓고. 아. 그런 대범함. 아.
그런 내용들이 이 곡에 좀 네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호심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 타이거 JK의 호심술 듣고 왔습니다. Love, peace. 감사합니다. 오, 옆에서 계속 뭔가 이 저기 진짜 무대처럼 불러주시는데 아유 호강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축하드려요. 왜 또? 두 시간, two hours. 또 갑자기 six to eight. 허지웅 쇼. 여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축하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권순만님이 네. 아유 두 분 헤어스타일이요. 저 오늘 드라마 추노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둘 다 드라마 추노 찍으러 가는 줄 알았대. 추노. 자 임정현님이 주관이 뚜렷한 타이거 JK 너무 멋지고 존경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요즘 이거 원래 이 힙합이라는 게 처음 태동 생각해 보면은 이런 종류의 가사나 이런 네. 문제식이 새로운 게 아니었는데 요즘엔 참 별로 없으니까요. 네네. 어 그래서 또 청취자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요 타이거 JK 그동안 음악 프로그램들에서의 활약상을 잠깐 들어볼 건데 환호 성소리 또 한번 실컷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야 어제야 벌써 와. 난 널 원해.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자,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최고다. 자, 더 컬트의 허지웅 쇼. 아, 이거 너무 좋아. 자, 유일의 스케치북에서 스웨덴 모두 왼발을 한 번 왔고.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곡들과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이거 JK를 만난 게 이런 곡들을 통해서인데 어떻게 본인이 전설이나 레전드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 이게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너무 아 진짜.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소외된 모두 왼발을 한 번 앞으로 저는 진짜 이 노래 마지막에 네. 우리 컷으로 들었던 하,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다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같이 감에 좀 사로잡혀 계실 것 같은데 권윤민님 가슴 울리는 힙합 역시 레전드 허수진님 대박 저 대학교 축제 때요 JK 오빠가 뿌린 소주 맞고 엄청 기뻤어요. 예, 허수진 샷아웃 리크 샷. 이준영님 JK 형님 작년에 의정부 작업실 앞에서 봤어요. 마스크를 껴도 스웩이 넘치는 형님 진짜 힙합 레전드 사진 찍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희영님은 전 02학번인데 대학교 때부터 팬이에요. 초딩 딸과 이젠 타이거 JK님을 함께 봅니다. 와. 0390님 어? 이건 질문인데 데뷔 때 같이 방송하셨던 동생분은 더 이상 같이 방송 안 하시나요? 와 이거 어떻게 아셨지? 오래된 팬이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어.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어, 타이거 JK로 나왔을 때요. 예. 방송이 어렵게 섭외됐는데 어. 어, 그때는 댄서분들이 같이 안 하면은 무대에 설 수 없다고 PD님이 어. 그러셔서 어. 그때 같이 어, 저 도, 어, 구경하러 왔던 동생한테 동생한테 너 춤 출 줄 알아? 동생이 어 오빠 나 춤 출 줄 알아. 그래서 같이 나왔던 네, 정미가 제 여동생 이름이에요. 어 잠깐 친동생이요? 친동생. 아 친동생한테 네, 그냥. 친동생이 놀러왔다가 예. 댄서가 같이 안 올라가면 무대를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 급한 마음에 춤 출 줄 알아? 그랬던 일이라.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와 95년 정도거든요. 아, 와 아이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하셨지?
아, 시간이 너무 빠른데.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감사합니다. 퀴즈 낼 시간 있을 것 같아서 퀴즈 내고 갈게요.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올해 데뷔 30년 차입니다. 오 마이 갓. 타이거 JK 30년. No. 30초. 가수 중에 김동률, 이적, 쿨의 이재훈, 켄의 백이성 씨와 나이가 같은데요. 자, 이분들 74년생이죠. 74년생의 띠는 무엇일까요? 힌트는 타이거 JK의 예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쥐, 2번 양, 3번 호랑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난 널 원해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아니요, 다음 주부터 예. 6시부터 8시까지 가요? 지금 2부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딱 그 타이밍에 형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허지웅 씨, 오늘 타이거 JK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616님, 아, 웬일이에요. 우리 호랭이 오빠 나왔다. 너무 좋아해요. 예. 신곡 호심술 짱이에요. 우리 미래 씨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대박 예약 가자! 해주셨고. 예. 9115, 의정부 홍보대사 녹양동의 자부심 호랑이 형 늘 응원하겠습니다. 의정부 홍보대사예요? 네, 의정부 홍보대사입니다. 그러면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거기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아, 진짜? 네.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예.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언급. 예. 자체도 의정부 홍보대사로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일을 하나 하게 해주셨어요. 저뿐 아니라. 예. 안영민 씨부터 해서 굉장히 많으세요. 아, 의정부에서 그런 거를. 네네.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구나. 네. 오, 잠깐, 의정부 하면 내가 아는 게 부대찌개. 많이들 그렇게 아시죠? 보충대. 군대. 네. 보충대. 의정부에는 근데 문화의 거리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뮤직 라이브러리부터 해서. 아, 몰랐네. 경전천이 이렇게 시청을 돌아가는 아주 멋진 환경부터 해가지고. 어, 예. 볼거리가 거기 그 스케이트들을 위해서. 예. 스케이트보드 공원까지 있고. 아, 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의정부를 생각하는구나. 아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경치도 좋고. 특히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 공기가 좋다. 네네네. 타이거 JK 의정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박현정님, 긴 머리 너무 잘 어울리세요. 배우 같아요. 정말 최고. 무대에서 아, 자주 뵙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두 분 같이 보니까 정말 오늘 멋진 폭발. 아, 형님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깨어가지고 칭찬을 받네요. 아니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되게 영광이고. 아, 뭐.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 허지웅 쇼. 다음 주 6시부터 8시까지 이거 녹음해서 우리 쓰자.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1부에서. 네. 전에 이제 그 공연 때의 활약상들을 쭉 듣고 왔는데. 네.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고.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러니까 1집 나왔을 때는. 네네. 그때가 이제 99년이거든요. 이때는 힙합 장르가 사실 제대로 이게 정착되지 않았던 때죠. 그죠. 근데 저처럼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예. 클럽에서 주로 공연을 했었어요. 아. 저희들은 이제 뭐 가리온부터 해서. 예. 예. 등등 많은 분들이 힙합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들은 암흑의 세대. 지하 세계에 있는 이런 클럽에서 자주 했었고. 예. 대중적으로는 좀 그런, 저희들이 무대에 나오기가 힘들었으니까는 당시에는. 아, 근데 결국 거기에 이 첫 발을 내디딘 게 드렁큰 타이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드렁큰 타이거로서의 활동은 그만한다고 그 2018년인가요? 그때. 네.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폴리스가 해체해도
폴리스가 해체했다고 스팅이 아니게 되잖아. 아, 맞아요. 그때 그 되게 멋진 말씀이셨어요. 기억납니다. 들었었죠.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드렁크 타이거 해체해도 타이거 JK는 타이거 JK인 거예요. 윤미래는 윤미래고 진짜 멋진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미래. 윤미래는 윤미래 맞는 것 같아요. 어, 왜 갑자기 윤미래에서? 아, 오늘 윤미래 홍보를 안 해가지고. 아, 한 단계가 해야 될, 있나요? 혹시 네,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예. 네. 아, 안 그래도 우리 김기정님이 JK님 미래 언니랑 조단은 잘 지내나요? 해주셨어요. 네, 미래는 지금 계속 그 앨범 작업 중이고요. 어, 그 드라마 OST가 일주일 전에 발매됐어요. 예. 네. 지금 이 노래가 윤미래 씨의 축하해. 아, 축하해. 예. 이 곡은 제가 조단 태어났을 때 만든. 아, 조단 곡, 태어났을 축하해. 때. 축하해. 보통 예전에 클럽 가면은 생일이 되면은 예. 막 댄스곡부터 축하곡이 굉장히 많아서 퍼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힙합곡으로 저는 생축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멋있다. 제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 생일이 되면 이 곡을 틀어주길 바라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고 있나요? 혹시? 그 후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어, 이용해 주세요. 아, 청취자분들 축하해. 이거, 예, 이거 좀 많이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생일인 분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크크크하해 축하해. 다음 주 6-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축하해 크크하하해. 아, 우리 아 이거 궁금해하신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김충원님이요. 타이거 JK님 미래 씨가 피처링을 하면은요 공짠가요? 아니면은 거마비를 받나요? 아, 제가 다 챙겨 드립니다. 어, 방금 근데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네, 거짓말을 듣겠네요. 거짓말 듣겠네요. 이게 쉬웠어요? 아. 들켰다. 가족인데. 아, 근데 제가 열심히 하죠. 저 열심히. 예상을 했습니다. 하고 커피도 타 드리고. 별게 다 해요. 어, 아이 너무 이게 힙합 우리 장르 얘기 잠깐 마무리를 짓는다면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네. 어, 힙합 가수가 따로 있나요? 아, 저는 선배 입장에서? 선배 입장이 아니라 그냥 힙합 팬이기 때문에 네. 다 좋아요. 뭐 그냥 아,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어, 뭐 카키라는 친구도 굉장히 좋고요. 카키? 네, 카키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예. 카키라는 친구도 좋고 브라운 티거 혹시 거기는 그 호랑이 연합인가요? 두 분이? 아, 그렇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레게 스타일의 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어, 비비도 굉장히 잘하고. 비비. 네. 지금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팬이라서 팔로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랩을 다 잘해요. 아. 뭐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서. 아, 정말. 이제는 개성 차인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극찬인데. 요즘 나오고 있는 그 힙합 래퍼들은. 네. 다 랩을 기본적으로 잘한다. 네, 이제 다 잘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타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은 타이거 JK님이 원래 없었어요. 네, 타투가. 저는 타투를 관심이 없었어요. 타투에는. 다른 힙합 가수들이 다 있었을 때도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한쪽 팔을 덮고 있습니다.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생겨버렸어요. 지금 저기 그 우리 호랑이를 빗댄 우리나라 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게 다 우리 오. 팔에. 하, 멋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이제 어, 좀 힘든 일,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말했는데 언급을 했는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 힘든 일을 좀 정신적으로 멋있게 어, 이겨냈어야 되는데 예. 그 고통을 이겨내는 수단으로 예. 타투를 택했어요. 어. 네. 어. 왜냐면 타투를 받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 고통을 참으면서 있잖아요. 육체의 고통으로. 네. 어. 그래서 시작이 됐다가 예. 예. 그냥 그 잊으려고 하고 했다가 예.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예. 근데 이게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네, 지금은 최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이세요. 네. 비결이 있나요? 비결은 그냥 마음가짐인데 이게 어. 너무 아, 유치할 수도 있고 흔해서 아니요, 뻔해서. 아니요. 근데 지금은 최고의 긍정으로 살고 있어요. 최고의 긍정으로. 최고의 긍정인데. 어, manifestation이라고 해서 예. 예, 바라지 않아요. 아,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 뭔가를 바라지 않는
뭐 시크릿이라는 책 같은 거 보면은 예. 어 그거를 상상하고 바라야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는 그 상상과 바람이라는 그 비주얼리제이션 마저도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미 일어나 있는 걸로 맞아. 매니페스테이션으로 생각하고 전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제 과거예요. 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되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셨나 보다. 네네. 아. 그러니까 밝은 미래, 밝은 미래, 좋은 맞아요, 미래를 맞아요. 위해서 가는데 저는 미래가 과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가 과거에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저는 사니까 앞서서 계속 사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확 됐어요. 저는 행복하고요. 최고다. 그리고 바라는 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포스팅을 할 때 제가 누구를 포스팅을 해주고 뭐 응원의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점이네. 아까 언급하신 그런 그 저기 책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뭔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바라고 이게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뛰어넘는 거네. 네네. 아. 그렇지만 그냥 몽상적인 그냥 무조건 이렇게 믿는 것보다 예. 따르는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오. 저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결국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더라고요. 기초적인 훈련. 물, 잠, 공기. 물, 잠, 공기? 예. 물, 잠, 공기? 물, 잠, 공기, 운동. 운동. 물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잠을 자고. 예.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태워야 되는데, 예, 예. 그거를 몸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염증으로 변해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약간 좀 약간 뭐 약간 컬트 리더 같기도 예. 하고. 근데 이거 저는 머리 스타일도요. 그래서 매번 공연 때마다 이걸 말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산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뻔한 얘기들이니까. 근데 빠른 거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네네.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지금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없을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네.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좀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아까는 이제 그 공연 장면들을 좀 컷으로 모아봤고 이번엔 타이거 JK의 예능 프로그램 활약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예능에 많이 나오셨어요. 아 진짜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진짜 뿌듯하실 거예요. 이번에 대상 정말 타야죠. 뼈대는 이렇게. 자, 무한도전입니다. 영혼을 여기 담았다고요. 네. 근데 눈치 보고 누른 건데. 영혼이 담겨있을 때는 더 네. 자신감도 있고 네. 금지도 생길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서워. 지금 무서워요. 음악 자체가. 대충 찍어서 만든 걸 지금 대회 나간다고 하니까 나 지금 굉장히 무섭다고. 제이요! 일이 그렇게 됐구나. 아 이거 진짜 연기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붕 뚫고 하이킥. 네. 세상을 다 가져. 아 근데 이 형 심지어 맞아요. 왜냐면 이제 다시 시작하거든요. 형이. 데프콘의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걸 느껴서. 이 형 이제 예능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1박 2일이에요. 아니 웃기다는 건 아니고. 음악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의정부 홍보대사 된 지 일주일 돼가지고. 자 나 혼자 산다. 있고, 산이 있고 공기도 좋고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도화지에 그림. 자 김승우의 승승장구. 오마이갓.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섹시하고 항상 나를 흥분시키는 미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나한테 사랑에 빠져주길 바래. 너의 사랑만 있으면 나 뭐든 갈 수 있어. 타이거 JK님. 예. 데뷔가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겼고. Liar. I love you and I will always love you. 그리고 집에 가서 보자고. 마지막 건 좀 듣기가 힘드네요. 그죠? 거짓말 티가 너무 났어요. 아니 뭐 거짓말이래 또. 아니 나 농담을 한 건데. 진짜예요. 거짓말. 아 근데 너무 참 멋있다. 이게 평소에도 근데 부부 사이에 이런 얘기 잘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그죠. 잘 안 하죠. 최근에 방금 그 마지막 승승장구가 네. 2012년도 방송이었거든요. 와. 그러면은 그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편지 혹시 이렇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는 편지를 항상 써요. 오. 편지를 되게 좋아하고 노트나 메모를 좋아하거든요. 항상 메모해서 미래한테 줘요. 미래 씨한테. 네네. 가장 최근에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가장 최근에 보냈던 거는
파스타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 네. 파스타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를 굳이 편지를 써서 그 핑계로 노트를 하면 이제 마지막을 꼭 I love you로 끝내잖아요. 아... 야, 이게 참 애정 표현이 2012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 또 걸렸나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2012년이면 이제 시간이 꽤 걸렸는데 거의 10년이잖아요. 네. 2021년 버전으로 와. 우리 미래 씨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Hey baby, 음악 좀 주세요. Hey baby, 우리 파스타 먹을까? I love you. 그리고 허지웅 쇼가 6시부터 8시까지로 다음 주부터 옮겼대. 너무 행복해. 우리 같이 허지웅 쇼 저녁 때 듣자. 파스타 먹으면서 I love you. 아이고 참 우리 정소라님께서 죄송합니다. 힙합계의 최수종. 예. Yeah. 힙합계의 최수종이라고 귀찮으신데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싸울 때가 혹시 있으세요? 나 진짜 싸울 때는 없을 것 같아. 적어도 맞아요. 많이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싸우는 것 자체를 서로 싫어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의견이 좀 다를 때는 아예 말을 안 하거나 이러나요? 근데 아직도 친구 같아서 다른 의견은 막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싸울 그게 이렇게 뭐 싸움으로 가지는 않아요. 하긴 또 조던이 이제 커서 조던이 지금 몇 살이죠? 만 13살이에요. 이야 세상에. 저보다 막... 크고 몸도 크고. 몸이 크다고요? 조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와 네. 아니 엄마 편이고. 2대1인 거죠 이제. 엄마 편이라고요? 네. 그건 좀 섭섭한데. 그럼 어느 한쪽 편이라도 드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잠깐 순간적으로 짧게 진행하긴 했는데 네. 연기를 했어요. 아,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세상을 다 가죠. 그게 2010년도였는데 혹시 그 이후로 연기 또 하신 적 있나요? 연기를 한 적 있고요. 오! 제가 그 엑스트라로 섭외가 돼서 예. 딱 한 씬만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마음이 드신다고 해서 예. 제 엑스트라 씬이 계속 늘어나서 조연이 됐어요. 어떤 거에서? 세계일주라는 영화였는데 예. 망했죠. 세계일주.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아...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게 영화가 홍보가 잘 안 돼서. 네. 그러면 연기에 관심 있으신가 보네. 전 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근데 영화를 만드는 거에다 관심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 스토리에 굉장히 빠져 있고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음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꼭 영화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연기도 제 꿈이긴 합니다. 야, 이건 제 몰랐던 부분인데 많은 제작자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Come on. 시나리오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거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홍경미님. 자,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눈만 뜨면 힙합이에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따라 부르고 순한 랩, 욕 많은 랩. 사춘기라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래퍼가 되고 싶다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특출나 보이질 않아요. 옷, 모자, 안경, 머리 스타일, 외모 이런 걸 다 래퍼처럼 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은데.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읽고 네. 이 아들이 꿈을 포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멋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사랑하시는 그 걱정이 많은데요.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래퍼로 키우시기를 작정하셨나 봐. 그러니까 목소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목소리 관리라기보다 진짜 공기, 물, 잠 그리고 랩 진짜 래퍼가 되고 싶다면은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아요. 담배를 피우지 마라. 네네. 아. 엄경미 어머님 중학생 아들 타이거 제키가 말합니다. 어. 무대에서 봐요. 야, 어머니 말씀 잘 최고다. 듣고. 야. 최고다. 이 친구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담배 안 피우겠네요. 그쵸? 야 세상에 래퍼가 되고 싶은 중학생 아들인데 타이거 제이키가 담배 피우지 말라 그랬어. 예. 그리고 무대에서 만나자 그랬어. Let's go. 엄경미님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 야
이번엔 선물을 허지금쇼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참. 야, 대단한데. 자, 타이거 JK. 네. 이번에 이제 앨범 나왔는데 앨범 이후에 앞으로 걸어갈 뮤지션의 길. 아까 우리 저기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깐 뭐 공연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짧은 계획 잠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앞으로 나올 앨범들이 우선 곡들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예. 인미래도 그 OST 한번 다들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하이랑 이번에 같이 또 곡이 나와요. 9일 날. 윤미래 씨랑? 예, 윤미래 씨가 멋진 곡이 나오고 비비가 10일 날에 새로운 곡이 나옵니다. 싱글. 비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필그 뮤직은 사람들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 저 기획사 사장님이 아니라요. 타이거 JK의 죄송합니다. 직업병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 챙기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시점이 있는데 좀 그 시점이 아니신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고 그렇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타이거 JK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요. 허중쇼 2부는요, 현대오피스, 태양건설 대시장, SK 주식회사, 롯데건설, 우딘, TS 샴푸, 날 깨우는 시원한 홀스, 코맥스온 블랙박스, 고려기프트, 코지마 안마의자, 반올림피아샵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예. 자, 타이거 JK 떠나시기 전에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너무 재밌고 반가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노트북의 맘마, 내일은 개와 새우 맛집 찾아서 떠나볼 거예요. 기대만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드렁크 타이거, 윤미래, 비지의 살자, 살자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와 타이거 JK 둘 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허지웅, 타이거 JK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혼자